날씨가 더운 관계로 불을 쓰지 않고 시원한 게 뭐 있을까 하다가 준비했습니다. 미역냉국을 시원하게 만들어 볼 거예요. 미역은 20g입니다. 물은 미지근한 말고 찬물을 부어주세요. 7분에서 10분 정도 담궈줍니다. 그렇게 해서 맑은 물에 깨끗하게 헹궈주면 되겠습니다. 오이는 깨끗하게 씻어서 준비하시고요. 양쪽 끝을 잘라내줍니다. 칼을 이용해서 얄쌍하게 채를 썰으셔도 되고 거칠지 않게 되실 분들은 채 칼을 이용하셔서 썰으셔도 됩니다. 양파 반 개를 썰을 거예요. 이 속 부분은 딱 이렇게 하면은 띄어집니다. 파서 떼주세요. 그래야지 썰었을 때 채가 좀 깔끔하게 나옵니다. 그리고 반 개만 얇게 썰어주세요. 양파 썰은 거는 매운맛을 좀 빼줘야겠죠? 물을 부어서 살짝 빼주고 건지시면 됩니다. 홍고추 하나는 씨를 빼놓았고요. 청양고추 두 개가 들어갑니다. 넣지 않고 하셔도 괜찮아요. 매콤한 이중 칼칼하게 드실 분들은 한 번씩 간혹 씹혀주면 매콤한 게 맛있죠? 얇게 썰어 놓으세요. 이렇게 썰은 거는 실은 좀 털어주세요. 보기에도 동동 떠다니는 게 깔끔해 보이지 않습니다. 홍고추는 얇게 채를 썰어주세요. 10분 정도 담궜으면 미역이 부드럽게 잘 불었어요. 이게 더운 물에 불리면 퉁퉁 불어서 안 좋습니다. 서너 번 정도만, 세 번 정도만 씻어주세요. 씻어놓은 미역은 먹기 좋게 몇 번만 썰어줄 거예요. 국육수는 다시마물을 내지 않아도 간편하고 맛있게 먹을 수 있게 만들 겁니다. 네, 물 일단은 900ml 들어갑니다. 국간장은 한 숟가락 들어갈 거예요. 국간장을 많이 넣으면 색깔이 좀 진해집니다. 그래서 한 숟가락만 넣어주시고요. 어간장, 일단 감칠맛이 좀 나야 되죠. 다시마 물을 우려내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어간장이 있으시면 두 숟가락만 넣으세요. 없으신 분들은 꽃게 액젓이나 참치 액젓을 조금만 첨가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매실청, 매실청이 세 숟가락. 그리고 어간장이나 미역 비린내가 혹시 날 수 있어서 맛술을 두 숟가락 넣겠습니다. 매실청이 세 숟가락 들어갔기 때문에 온당 두 숟가락 넣겠습니다. 온당이 없으시면 설탕을 이용하셔도 괜찮아요. 그리고 마늘 한 숟가락 들어갑니다. 일반 현미식초나 이런 걸 쓰셔도 되는데 레몬식초를 준비했습니다. 레몬식초를 넣어보세요. 상큼하고 맛있습니다. 세 숟가락 넣습니다. 잘 섞어주시고요. 여기에서 간이 부족한 건 구운 소금이나 꽃소금으로 맞춰주세요. 구운 소금이 반 숟가락 정도 들어갈 거예요. 간을 보시고 기호에 맞게 간은 맞춰서 드시면 됩니다. 마늘이 동동 떠다니죠. 마늘을 넣어서 국물은 다 우러났어요. 여기에 채 쭉 걸러주세요. 걸러버리시면 깨끗해지죠. 볼에다 미역은 드실 만큼 적당히 넣어주세요. 이렇게 딱 만드셔야지 미역냉국도 미리 만들어 놓으면 미역이 불어 터져서 안 좋아요. 그리고 남은 거는 밀폐용기에 담아서 냉장고 보관하셨다 또 해서 드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시고 양파 넣으시고 오이 넣으시고 이런 식으로 자리를 잡아줍니다. 자, 고추 썰어 놓은 것도 다 넣어줍니다.
네, 육수물 만들어 놓은 걸 부어주기만 하면 끝입니다. 시원하게 얼음 먹기 전에 종종 띄워주세요. 얼음도 먹기 전에 미리 넣어버리면 녹아서 국물이 또 싱거워질 수가 있으니까 딱 드실 때 이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깨는 많이 넣으면 보기에 깔끔해 보이질 않아요. 살짝만 이렇게 뿌려줍니다. 오늘 오이 미역냉국을 시원하게 만들어 봤는데요. 여름에 땀을 많이 흘리기 때문에 이런 걸 많이 드셔야지 몸이 피로하지 않고 좋답니다. 기호에 맞게 식초, 설탕은 맞춰서 드시면 좋겠습니다. 맛있게 만들어 드시고요.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